안녕하세요, 좀비 고유자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2022 어썸한 간담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코너인 2021 좀비고는이랑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좀 제가 뜻깊게 준비한 게, 이제 어썸한 간담회를 하는 동안 유저 여러분들께 어떤 좀비고에 대한 부분을 되돌아본다던가 다시 설명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비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떠한 재밌는 기록들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저 PD로서의 제 생각은 또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진솔하게 나눌까 싶어서 이제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네, 2021 좀비고는 돌아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스토리 모드 시즌 1이 무료 완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은하고를 하였고, 다음에 시즌 25 레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3, 뭐 서바이벌 서커스 시즌 2, 다음에 할로윈 이벤트인 레비아 블루빛의 악몽, 그리고 어썸 패스 시즌 6까지 좀 다양한 이제 좀비고 이벤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게 바로 스토리 모드 시즌 1이 완결된 부분입니다. 네, 스토리 모드 시즌 1이 아포칼립스, 히어로즈, 그다음에 진격의 좀비 에피3 하드 모드까지 해서 완결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 모드 시즌 1을 하면서 2017년부터 5년간 이어졌는데 몇 판이 보통 이 게임에서 진행이 되었을까요? 무려 6.4억회,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렇게 많은 플레이 횟수가 총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이 좀비고 스토리 모드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플레이를 즐겨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많은 스토리 모드 중에서 스토리 모드 시즌 1에서는 총 3개의 모드가 있었죠. 그 3개의 모드의 이제 인기 순위를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누가 1위고 누가 2위고 누가 3위가 될까요? 3위는 히어로즈가 되고요. 940만 회 정도 플레이한 히어로즈. 2위는 이제 진격의 좀비로 이제 2,400만 회를 기록한 이제 진격의 좀비입니다. 1위는 네, 진행하시다시피 아포칼립스 모드인데요. 아포칼립스 모드가 아무래도 다른 모드들과 달리 이제 아이템과 같은 랜덤성 요소도 있고 또 역할군도 매우 다양해서 또 인기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요. 진격의 좀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한 이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을 좀 보게 되면 또 인기 역할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포칼립스를 제외한 정보인데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매회 역할군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 항목에서 뺐고 그 좀비고등학교 스토리 모드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역할군들을 이제 나열해 보면 4위부터 7위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7위는 봄버맨. 보통 이제 솔플 또 돌진 역할군도 인기가 많죠. 그다음에 6위는 히트맨. 이제 히어로즈에서 넉백을 사용하는 푸쉬를 사용하는 히트맨이 좀 인기가 많은 역할군이 되었고, 5위는 고수 역할군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백어테커가 차지하고 있고요. 4위는 역시 모든 모드에서 개근을 한 이제 아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광 1, 2, 3위가 남았는데요. 아포칼립스가 빠졌으니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남은 세 역할군 중에 하나겠죠. 3위는 뭘까요? 3위는 체어맨입니다. 네, 3위는 체어맨이고요. 2위는 뭘까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2위는 메딕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1위는 파이어맨이 될 텐데 사실 저는 메딕이 1위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좀 독보적인 그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역할군이기 때문에 메딕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파이어맨이 반대로 뭐 살리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다 묶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맨이 좀 더 인기가 많은 걸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 모드 시즌 1을 이제 전체 플레이하면서 인기 있는 역할군은 이렇게 나열이 된다는 점 다들 좀 재밌는 정보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 모드 시즌 1의 마지막 정보인데요. 아마 유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카페나 이제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이제 어떤 엠블이 희귀하냐 이거 굉장히 유저분들께 중요한 정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엠블럼이 모드별로 제일 희귀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격의 좀비부터인데요. 진격의 좀비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3위는 드라마 속 주인공 에피1 하드 노뎃 엠블럼이죠.
2위는 에피제로 웹폰 마스터인데 사실 이건 좀 뼈아픈 결과예요. 이거는 에피제로 웹폰 마스터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닌 결과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네, 이런 결과는 충분히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1위는 이제 에피3 전설급 플레이어. 저희의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엠블럼이죠. 굉장히 중요한 엠블럼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히어로즈입니다.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3위가 에피소드 4 웹폰 히어로, 그다음에 2위가 에피소드 4 레전드 히어로, 1위가 에피소드 3 웹폰 히어로인데 이것도 웹폰 히어로가 아마 에피소드 3가 스테이지가 전부 보스 스테이지라서 조금 더 어렵게 나열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에피소드 4 레전드 히어로즈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히어로즈는 이런 이제 엠블럼 희귀도가 나왔고요.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신까지 엠블럼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엠블럼들이 가장 레어도가 높고요. 3위는 다크서클, 악몽 효과를 모두 이제 클리어해야 하는 하드 모드 엠블럼이죠. 2위는 거기에 버금가는 모든 잠재 능력을 다 획득해야 하는 초능력자가 되고요. 1위 같은 경우에는 급식 없는 날인데 참 이것도 참 재밌었던 결과인 게 급식 당번 좀비를 잡지 않고 모두가 죽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깨는 것이 악몽 효과를 지닌 효과를 깨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결과라서 저희가 좀 많이 어려운 엠블럼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아포칼립스에서 제일 희귀한 엠블럼은 급식 없는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자랑하고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토리 모드 시즌 1 정보였고 다음은 이제 넘어가서 굉장히 뜻깊었던 7주년 은하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7주년 동안 은하고로 즐겨주신 총 플레이어는 네, 99만 7천 명 정도로 그냥 100만 명이라고 이제 편하게 부를 텐데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저분들이 오셔서 좀비고를 이제 즐겨주셨죠. 네, 이제 좀비고 7주년 은하고 하면은 이제 각 우주 해적별 이제 클리어 유저 수가 좀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 이제 그래프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이러한 동향이 보여지고요. 우주 해적 백서령까지 해서 클리어율은 약12.9% 정도로 100만 명 중에 약 12만 9천 명 정도 분께서 이제 최종 클리어를 하셨습니다. 이 그래프 낙폭차를 보면 이제 우주 해적 윤사야에서 많은 낙폭이 벌어졌는데 아마 그때도 보스 난이도와 관련한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표였고요. 다음은 바로 넘어가서 네, 은하고 스킨 인기 순위입니다. 네, 5위부터 8위까지는 또 바로 공개를 해드리는데 8위는 심리 상담사 설미리, 7위는 귀족 궤적 서강제, 6위는 순환의 관리자 고나레, 5위는 조혜지의 추추로 네, 그런 인기 순위를 보였고요. 2위부터 4위까지는 4위가 타이탄의 적 이면지, 3위가 이제 깡패의 적 강우빈, 2위가 갤럭시 캐피탈 공무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이 갤럭시 캐피탈 공무원이지 2위를 차지한 거였어요. 이 인기 순위에서 이제 해적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가로 상점에서 구매를 할수 있었잖아요. 다만 어썸팩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스킨 같은 경우에는 다소 획득률이 떨어지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팩이 있지만 어떻게든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비단 좀비고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그런 엑스트라 캐릭터들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만우절 때 여러분들이 뭐 엑스트라 스킨들 좀 내실 생각 없나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1위는 뭘까요? 놀랍게도 수집해적 윤세아입니다. 네, 윤세아가 1위를 차지했고요. 아까 보셨던 큰 낙폭차가 발생했던 보스가 판매량은 제일 1위였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였는데요. 저도 좀 재밌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 이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은하고에서 만날 수 있었던 네, 우주 캡슐인데요. 와, 이 우주 캡슐이 은하고 내에 총몇 개가 있었냐? 저희가 총 900개를 준비를 놨습니다. 자, 혹시 이 우주 캡슐을 모두 모으셨다? 아,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오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캡슐은 16명밖에 모으지 못했어요. 이 100만 명의 유저분들 중에 이제 16명밖에 모으지 못한 올콜렉 요소인데요. 이 우주 캡슐을 모두 모으신 16명 분들에게 경의의 박수를 표하면서 네, 은하고의 정보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더입니다. 네, 좀비고의 양대 산맥이죠. 스토리 모드랑 이제 PVE 모드가 있다면
PVP에는 레더가 있습니다. 레더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가주시는 게 역시 몇 명이 참가하였고 티어 분포가 얼마나 되냐인데 레더 25 시즌에 총 참여해주신 분들은 7만 100명으로 다음과 같은 랭크 분포가 있는데요. 전 시즌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레더 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비슷한 명수의 유저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레더 25 시즌에 노렸던 여러분들이 보통 나무라고 부르신 티어 있죠? 그런 이제 티어를 최대한 줄이면서 아이언 티어가 랭크 없음이 많이 줄어들므로써 성공한 모습과 그리고 저희가 상위 티어가 24 시즌에는 마스터가 10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상위 티어 완화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의도적으로 되었지만 브론즈와 실버 같은 경우에 레더 25 시즌에서 이제 역전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브론즈에 체류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 시즌에는 이런 격차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더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정보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레더에서는 이제 승률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여길 텐데 레더 승률은 이제 인간이 47.1%, 좀비가 52.9%인데요. 이 승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승리를 하려면 스위치를 3개를 다 부셔야 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조금 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맵별로 승률을 보게 되면 학교 본관과 지하 감옥 같은 경우에는 평균 승률을 따르지만 카페테리아와 공허의 땅은 좀비의 승률이 1%가 좀 더 높은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맵 숙련도 때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역시 익숙한 맵에서는 좀 보통 승률이 나오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낮은 승률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맵에서 레더를 하시는 걸 원하지만 이 게임을 좀 더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선순환을 만들어 내려면 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순환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가 없는 맵에서 게임을 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맵이 있다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신규 맵을 또 많이 제작을 해서 또 새로운 재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레더 25 시즌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타 이벤트들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할로윈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 할로윈 레비아 블루빛의 악몽 5시간 23분 만에 저희가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네, 완벽히 패배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는 것에 대해서 막 엄청 분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긴 한데 언제나 저희가 이벤트를 만들 때 아, 할로윈에 딱 맞춰서 그날 딱 이제 아슬아슬하게 깨면 저희도 즐겁고 유저분들도 즐겁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언제나 그렇게 설계를 해두면 아 어썸피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준비했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할게 이러면서 그냥 더 빨리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에 어썸피스 5시간 만에 저희한테 뭐 졌죠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희는 언제나 되게 경이롭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할로윈 이벤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는 게 있고요. 다음은 이제 2021 크리스마스 이제 눈요미의 소원 이벤트인데 여러분들이 모은 소원 포인트는 총 이제 8억 5천만 포인트입니다. 네, 이 정도 포인트는 저도 이 정도로 모으셨을 줄은 몰랐는데 잘 계산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선물을 다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억 5천만 포인트 정도면 전 세계에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나눠주는 선물은 모두 이제 눈요미의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다음은 이제 서바이벌 서커스 시즌2인데 총 참가자 수가 이제 39만 명으로 MJ의 이제 재미있는 스테이지들을 많이 클리어 해주셨고요. 서커스도 러닝 게임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썸패스 시즌6인데 25레벨 달성자 수가 이제 약 4만 2천 명으로 많은 분들께서 어썸패스에 25레벨을 달성해 주셨는데요. 시즌 7 같은 경우에는 시즌 6와 달리 저희가 이제 패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게임에서 볼 수 없는 특성이 패스 시스템인데 하루 만에 이제 만렙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즌 7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반 패스와 비슷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유저분들께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저희의 원래 특성을 좀 더 살릴 수 있지만
장기간 플레이하시는 분들께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일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2021년에는 해결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떤 해결 과제들이 남았냐면 이제 스토리 모드 시즌 1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모드 시즌 1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냐 이런 문제들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7주년 이벤트가 길었다. 은하고에 많은 유저분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반대로 와, 은하고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많은 유저분들의 의견도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또 유저분들과의 약속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저번 주 21일에 업데이트된 부스트 온오프 업데이트라던가 또 뭐 휴먼 닉네임 언제 풀려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해결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또 기타 모드 활성화 또 모드 활성화들도 좀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22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디비전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좀비고등학교 8주년 와글와글 보문동회로 조금 이제 짧은 이제 이벤트를 기획을 했는데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또 부스트 온오프 및 또 휴면 닉네임 개선도 있었는데 휴면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의견들을 좀 보고 있고요. 또 모드 로테이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없어졌던 모드들에 대해서 다시 플레이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개선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였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많죠. 최적화 및 편의성이라던가 앞으로의 이벤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던가 그다음에 신규 유저 진입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느린 스토리는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을 간담회에서 잘 진행을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좀 과감하게 좀 선택한 이제 코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적화 및 편의성인데 이제 현재 진행 사항들을 좀 보면 이제 제가 PD가 된 이후로부터 이제 게임 최적화 부분들을 좀 시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게임 스킬 구조 재설계, 스토리 모드 시즌 2를 또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던가 이제 게임 서버도 현재 다시 개편을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역할군들 감이 좀 바뀌었어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비고가 오래 서비스 되다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렉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려면 다시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가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진행을 하다가 발견된 버그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게임 서버를 많이 고쳐서 여러분들이 걸릴 렉을 좀 줄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또 눈에 띄는 결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편의성 증대 부분들이 있는데요. 설정장을 개편을 한다던가 뭐 휴면 닉네임을 개편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설정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호평을 주신 업데이트고요. 휴면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시스템 초기라 여전히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풀리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어떠한 편의성 개편을 또 할 수 있냐 봤냐면 지금은 이제 친구창 개편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창이 될 텐데 좀비고에서 친구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들 뭐 200명씩 꽉 채우고 많이 커뮤니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좀 가시성이 많이 적은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많이들 넣어달라고 하는 이제 즐겨찾기 그리고 친구 좀 검색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프로필 사진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제한 스킨을 얻게 되면 프로필 사진들을 설정을 해서 나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더 표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스킨을 모으는 재미도 친구 창에 프로필을 설정하는 재미도 함께 줄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세부 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해진 또 즐겨찾기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어떠한 모드를 많이 플레이했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이분은 뭐 레더를 많이 하시는 분이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뭐 즐겨찾기 분류를 나눈다던가 혹은 나는 이러한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를 표출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일단 편의성 증대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편이 스킨창 개편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코스튬 스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스튬 스킨이 많아졌는데 이 코스튬 스킨이 다양한 이제 좀비고의 스킨 다양성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들은 사실이라서 이렇게 코스튬 스킨의 주인을 기준으로 나열을 할 수 있는 창과 더불어 이 내부에서 이제 버튼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여 또 이제 스킨 창을 들어갈 때마다 걸리는 이제 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 그런 부분을 살리는 창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은 액세서리 칸이에요. 와, 액세서리 정말 불편합니다. 어떠한 액세서리는 하나의 탭에서 장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불편을 한데 또 이제 액세서리를 장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려면 또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고 그다음 또 즐겨찾기 등록을 통해서 많은 액세서리 칸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킨다라던가 이러한 편의성 개편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비고의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고의 이벤트는 대부분 이런 사이클을 돌아요. 설날 이벤트, N주년, 추석 이벤트, 할로윈,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좀비고의 한 바퀴가 끝나죠. 좀비고의 한 바퀴가 끝나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게임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많다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비고의 이벤트에 대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벤트들을 올해는 좀 추가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섯 개만 해도 일정이 좀 버거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만 어떤 이제 이 이벤트를 새로운 이벤트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 좀 신선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 중에 또 얘기해 볼 게 N주년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 N주년 이벤트 역사를 보면 이제 이런 역사가 있어요. 4주년 플라워 판타지아부터 시작을 해서 8주년 와고락을 보문동인데 빨갛게 칠해놓은 게 뭐냐면 과하게 컸던 이벤트들 거의 N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좀비고의 반년 정도 소모한 그런 이벤트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냐면 여러분들께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컨텐츠 설계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경쟁과 협동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Q&A를 보내주셨잖아요. 제 Q&A의 절반이 SL님 9주년도 경쟁 컨텐츠 내실 겁니까? SL님 2018년에 그걸 보시고도 또 내신 겁니까? SL님 악의적으로 좀비고를 이렇게 만드시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제가 이제 보문동회를 만들 때 경쟁을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한 게 운동회는 사실 저희가 팀을 나누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좀 당연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 게 있는데 너무 좀 당연하다는 마인드로 접근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쟁과 협동 이 컨텐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게임으로 보면 정말 큰 분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쟁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 경쟁 컨텐츠의 특징은 어떤 분들께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게 좀 당연을 하고 저희가 경쟁 컨텐츠를 제공할 때 문제는 그걸 선택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하게끔 만든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는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경쟁 요소를 좀 과감히 빼도록 하고요. 선택적으로 경쟁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도로 이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규모랑 소규모인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대규모 한창 할 때는 좀 작은 이벤트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저분들께서 이제 작게 하니까 왜 큰 이벤트를 안 하세요? 라고 해서 저도 참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대규모랑 소규모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관없이 그냥 사실 재밌으면 그만입니다. 게임은 그냥 재밌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올해 이벤트에 있어서 남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고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1, 2, 3가 있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이번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는 완전 새로운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또리스마스 또스프레스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매지컬 자 할로윈즈를 그대로 할 건데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이번에 스킨이 나오면 모든 좀비고 학생들의 매지컬 자 할로윈즈 스킨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이한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주년 뭐 할 거냐?
이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9주년은 현재 컨셉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확실해질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규모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와 대규모 중에 대규모고 경쟁 컨텐츠 아닙니다. 경쟁 컨텐츠 아니고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대장님이죠. 어썸 피자님께서 엘프고보다 더 어마어마한 9주년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새 가슴이라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엘프고에 뒤지지 않게 재미있는 이벤트로 9주년은 대규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비고 이벤트 관련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이제 신규 유저 진입 난이도예요. 좀비고가 신규 유저 진입에 대해서 조금 불친절한 게 사실이에요. 레벨별 분포를 보게 되면 최근 90일 이내에 들어오신 유효 계정들에 비해서 이제 보면 레더가 레벨 50대부터 참여할 수 있죠. 그 레벨 50을 기준으로 레벨 49 이하 분들과 50 이상을 비교를 하게 되면 약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이 낮은 유저분들에 대해 조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떠한 뭐 튜토리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또 여기서 재밌는 부분들은 레벨 50 이상에서도 레벨 80부터 점점 내려가다가 다시 유저 수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저분들은 좀비고를 재밌게 즐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됐냐면 우선 좀비고가 인게임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인게임 정보가 많이 부족을 해서 저희가 이 좀비고 카페 자율학습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공식 커뮤니티를 들어와 가입을 해서 글을 봐야지만 획득할 수 있는 정보예요. 이제 신규 유저 진입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떤 정보를 이제 게임 안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려 합니다. 우선은 새로 이제 만들고 있는 디비전 에피소드 역할군 선택창인데요. 자율학습에서만 볼수 있던 정보를 게임에서 이제 역할군을 고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안이라서 좀 다양한 정보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인게임에서 뭐이 역할군의 능력은 뭔지, 이 역할군이 뭐 어떤 캐릭터인지, 이 역할군을 고르면 어떠한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드려가지고 신규 유저분들도 쉽게 게임의 정보를 혹은 또 기존에 있는 유저분들도 게임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알수 있게끔 저희가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스토리보드 역할군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좀비에 대한 정보도 인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모드들도 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게임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의 우선시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튜토리얼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이제 각 모드별로 좀 맞춤 튜토리얼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 이전에 이제 스토리 모드에서 역할군 연습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뭐 스토리 모드 시즌 1은 이제 52가지의 역할군이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튜토리얼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습장을 만들어서 미리 좀 공격을 해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드림으로써 어느 정도 튜토리얼을 대체할 수 있게 하고요. 다음 시스템적으로도 좀 많습니다. 저희가 방생성, 뭐 클랜, 엠블럼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안 알려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좀비고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엘 선생님이 나와서 자 이렇게 한번 어떨까요?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친절하게 좀 단계 단계별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신규 유저 컨텐츠들을 좀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유저 전용 미션, 신규 유저 전용 출석판 등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오래 남아서 게임을 할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마련해줘서 기존 유저 여러분들과 섞이는데 무리가 없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신규 유저 진입 난이도였고요. 다음은 이제 느린 스토리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스토리보드 시즌 1이 진행되는데 걸렸던 시간, 5년 4개월입니다. 5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스토리보드 시즌 1이 진행되는데 거의 드라마로 따지면 시즌 5까지 한 거의 그 정도의 흐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면 디비전 에피소드 1이 설날 이벤트로 진행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거는 디비전 에피소드 2가 추석 이벤트로 열리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저 여러분들? 네, 스토리보드를 한번더할 겁니다. 언제? 설날과 추석 사이에. 그래서 올해는 스토리보드를 3번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2022 업데이트 미리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업데이트 미리보기 첫 번째 업데이트는 디비전 에피소드 2입니다. 네, 디비전 에피소드 2는 이 기숙사를 나간 친구들의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준호, 용규, 예지, 사나, 이제 태풍이, 자오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신규 역할군이 한 종이 포함된 6개 역할군, 왜냐하면 기존에 5명의 역할군이 이미 있죠. 피처, 파이어맨, 언터처블, 레인저, 그 다음에 히트맨 이렇게 있는데 이제 태풍이의 역할군이 새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총 5스테이지로 구성된 에피소드로 제공이 드릴 거고, 작업대 활용도를 높일 겁니다. 네, 작업대 활용도를. 디비전의 재미라고 하면 이제 각자의 자신만의 어떤 트리를 찾아서 그러한 이제 이상향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게 아, 내가 이 능력 하나만 더 있었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채워주는, 내가 있는 능력 중에서 이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작업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할 예정이고요. 오늘 간담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우선 이제 그것입니다 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디비전 에피소드 2의 스탠딩 일러스트입니다. 디비전 에피소드 1에서 나온 캐릭터들의 스탠딩 일러스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태풍이와 자욱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살짝 조금 험악한 인상을 가지게 된 이제 태풍이와 이 선배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굉장히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욱이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기숙사를 나간 친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스탠딩 일러스트들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디비전 에피소드 2의 스토리를 잠깐 알 수 있는 이제 컨셉 아트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용규의 이제 모습인데요. 네, 용규는 굉장히 조금 당황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뭐 다양한 복잡 미묘한 이제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떠한 걸 바라보고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될지 정말 좀 궁금한 그런 일러스트죠. 이것도 디비전 에피소드 2 업데이트가 될 때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빈이와 예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예지는 이제 호랑이의 모습을, 연빈이는 잽도 안 되는 이제 여우의 모습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누가 봐도 당연히 예지가 이길 것처럼 보이죠. 다만 이제 이 예지와 연빈이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오, 여기 되게 이제 눈치가 좋으신 유저분들이 있는데 옛날 복장이에요. 왜 옛날 복장일지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음은 무언가를 쳐다보고 좀 복잡 미묘한 뭐 놀란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정이죠. 대체 이들은 무엇을 봤기에 이렇게 이제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네, 디비전 에피소드 2 스토리를 통해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L님 이 업데이트는 언제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디비전 에피소드 2는 언제 업데이트 되면요, 네, 바로 5월 26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5월 26일이 설날과 추석에 딱 중간 정도 되는 시기예요. 연초부터 올해 스토리 모드를 3번 하려는 계획을 잡고 5월에 여러분들께 스토리 모드를 제공하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5월에 좀비고 최초죠? 5월에 스토리 모드가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이 즐기게 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가 이제 디비전 에피소드 2인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디비전 에피소드 2는 나오는데 하드 모드는 언제 나오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이제 하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월 말에서 7월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티켓제를 폐지할 겁니다. 제가 이제 좀비고등학교에 있는 스토리보드 하드모드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도전을 하게 되는데, 하다가 티켓이 모자라게 되면 노말모드를 가서 또 게임을 다시 해야 하는 게 조금 이제 흐름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너무 불편해서 티켓제를 폐지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명목상 입장료는 좀 받아야 되잖아요. 입장료는 저희가 한 500미네랄 정도 받을까 하는데, 500미네랄 정도는 좀 봐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점진적 난이도 증가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드모드가 지금은 한 번 클리어하면 끝인데 명실상 좀비고의 엔드 컨텐츠잖아요. 이 난이도를 좀 단계적으로 5단계, 10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문은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드리고 끝은 조금 더 높여서 엔드 컨텐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남겨둘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드모드가 두려우신 분들도 티켓도 없어졌겠다, 좀 가볍게 도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드 모드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은 높은 단계를 도전을 해서 하드 모드를 정착을 잘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을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5단계, 10단계마다 뭐 바뀌는 이제 뭐 데드풀의 패턴이라던가 뭐 일반 좀비에 나오는 뭐 진격 패턴이라는 게 변경이 되어서 단순히 체력감만 증가하고 공격력감만 증가하는 그런 수치적 부분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게 만들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밌는 게 최고잖아요. 도전하는 재미를 채우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비전 하드 모드고 다음은 레더 26 시즌입니다. 이제 레더 26 시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죠. 레더 26 시즌은 왜 늦어지고 있냐? 저희가 이제 티어별 매칭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챔피언의 점수도 너무 높아지는 점도 있고 레더 같은 경우에 자기와 비슷한 상대의 수준의 사람을 만나 어떤 인간과 좀비의 숨막히는 스위치 심리전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다만 이게 실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또 아 레더를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매칭을 시간을 적게 걸리지만 빠르게 매칭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좀 고티어로 갈수록 매칭은 안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실력으로 겨뤄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작하느라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비주류 맵을 개선하고 신규 맵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26시즌까지 진행된 경찰과 도둑 레더 시즌이지만 저희가 좀 신규 맵이 적다고 판단하여 약 1종에서 2종 정도 레더가 열리기 전에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아 물론 그게 무조건 이제 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유저분들의 투표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어 냉동창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맵이잖아요. 이런 맵들에 대해서 왜 싫어하는지 좀 분석을 하고 좀 개선을 하는 면모로 좀 진행을 해야지 또 기존의 맵들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실력별로 여러분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엠블럼을 최초로 레더에서 한번 제공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방식의 엠블럼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자 하냐면 이러한 방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이미지잖아요. 경쟁 시즌에 특수한 엠블럼으로 제작을 해서 멋진 엠블럼을 남들에게 선보였을 만한 그런 여지를 남겨둘까 합니다. 플래티넘 이상부터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공을 해서 유저분들이 엠블럼을 좀 자랑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레더를 시작으로 뭐 다른 모드들에 대해서도 희귀한 엠블럼에 대해 이러한 시도를 해보고자 하니까 이런 최초로 시도되는 움직이는 엠블럼에 대해서도 다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이벤트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5월에 디비전 에피소드 2 한 6월이나 7월에 디비전 하드 모드나 레더 9월에는 디비전 에피소드 3를 할 거고 10월에는 할로윈 12월 크리스마스 이러면 와 좀비 골정 빡빡한데 7월 말이랑 8월이 SL님 이때는 뭘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이가 뭘 준비를 했냐면 안 그래도 7월 말과 8월은 이제 여름방학이죠. 여러분들께 여름방학 때 무언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엘프고를 여러분들께 다시 이제 재서비스를 할까 합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재오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께 이제 환상의 나라로 다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공을 해드릴까 하고 있고 엘프고가 저희가 6주년 이후에 첫 오픈하는 거라 이제 시기상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이벤트면 저 SL은 당연히 열어달라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들께 이제 엘프고를 7월에서 8월에서 제공을 해드려 또 재미있게 좀비고를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프고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작은 제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대로로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이제 뭐 그때 못 만들었던 뭐 라이드나 펫 같은 경우에 좀 상품으로 좀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가 2022 업데이트 미리보기였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좀비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